안녕하세요. 낸쟁이로 반갑습니다. 낸쟁입니다. 오늘은 저번 장비 소개 했었죠? 컴퓨터방? 그때 촬영방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그때 상세하게 제가 안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촬영하는 촬영방을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릴 방은 바로 이 방입니다. 그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촬영했을 때는 이 방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촬영 세팅만 돼 있는 거라서 방 자체가 너무 울렸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좀 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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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겁니다. 수분 패널! 처음에 벽에 박는 거를 살까 하다가 집주인분이 그 벽에 박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것도 샀거든요. 제가 보여드렸었죠? 요거? 요것도 샀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가 과연 이 집에서 촬영을 계속 할까? 의구심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은 벽에 안 박고 이렇게 위치를 막 옮길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사무실도 새로 구하면 거기다 촬영 시스템을 옮길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걸 구했는데 제품 자체가 좀 비쌉니다. 이게 무슨 회사였지? 소리지요? 거기 S92로인가 그건데 하나에 26만원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일곱 여덟 개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거실에 하나 세팅을 해놨고 자는 방에 방송방 시스템을 옮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세팅을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총 여덟 개를 샀어요. 그럼 얼마냐? 196만원? 거의 200만원 가까이 쓴 거죠. 좀 비쌉니다. 비싼데 효과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은 아예 벽에 아예 박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세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천장 쪽에도 좀 박아서 세팅하면 좋은데 천장에 박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튼 보시면 제가 옛날에 쓰던 거하고는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고정식으로 해서 좀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는 요겁니다. 소니의 FX6에다가 렌즈는 24mm 이사금이라고 해가지고 24mm f1.4짜리 정말 화질이 좋은 렌즈가 달려있고요. 그냥 이거는 대본 봐야 돼서 제가 이걸 설치를 해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걸 보시면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하나 껴놨죠? 아이패드를 이렇게 키우시면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본을 제가 띄워두고 찍을 때도 있고 대본을 안 띄우고 찍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대본을 띄우고 하는 거는 대본을 완벽하게 다 적어두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데이터가 많은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 대본을 띄우고 하는데 보통 잘 안 하고 언박싱 같은 거 할 때도 대본을 띄우는 경우는 없죠. 그냥 옆에 정보, 간단한 정보만 띄워두고 보통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 원래 제가 카메라 촬영하던 시스템은 지금 찍고 있는 이거 소니 A7 S3 이걸로 구매해서 몇 개월? 한 2개월, 3개월 정도 쓴 것 같은데 쓰다가 지금 FX6를 구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저걸 계속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아마 이거를 서브로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C캠은 소니 A7C에다가 렌즈는 35mm, 50mm, 90mm 이렇게 세 개를 좀 번갈아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탑뷰 같은 경우는 알파 6400이고요. 6500인가? 아, 6400이 맞을 거예요. 거기다가 매크로 렌즈 30mm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니 크롭이 1.5배 크롭이니까 30mm면 45mm 죠 풀프레임 기준 그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 저기도 바꿔야 돼요. 저기도 나중에 A7 S3나 뭐 그런 걸 바꿀 예정이고 캔들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은 이거 쓰고 있습니다. 아토모스의 닌자 5 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 블랙매직의 A10 미니를 사용해가지고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4번은 뭐 컴퓨터 같은 거 가끔씩 연결해서 쓰는 건데 자, 카메라 켜볼게요. 지금 보시면 메인 A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서 A캠만도 모니터링을 해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얼굴 초점 맞는 거만 나오죠? 메인캠 같은 경우는 저걸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B, C캠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모니터를 쓰는 겁니다. 뭐 A캠 할 때도 쓰긴 하는데 보통 B캠, C캠 쓸 때 제일 많이 써요. 지금 화면이 뜨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번 캠 하면 그래서 탑뷰고 3번 캠이 서브 이쪽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미러키입니다. 이런 거 할 때 딱 보여주면 초점 깔끔하게 해가지고 보는 용도 90mm 할 때는 그렇게 쓰고 50mm 할 때는 뭐 좀 와이드하게 보여줄 때나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촬영 시스템은 이거고 조명은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른쪽이 어퓨처 300D 마크2고요.
좌측이 어퓨처 120D 마크 2 해가지고 여기가 키라이트, 여기가 필라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이트 같은 경우는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소프트박스를 달면 뷰티디시 조금 사이즈가 있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뷰티디시를 바로 직광이 아니고 한번 뒤로 튕겨가지고 나오게 해서 약간 소프트박스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그냥 소프트박스 따라 쓰고 있습니다. 어퓨처의 장점은 이거 리모컨 하나로 조명을 껐다 켰다 그런 거 컨트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이렇게 A, B, 그리고 채널도 여러 개에서 총 12개의 조명까지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 그래, 마이크 같은 경우는 로드의 NTG3입니다. 그게 있긴 있어요. 마이크가 NTG3가 끝판왕은 아니에요. 보통 끝판왕이라고 하면 입짧은 햇님 방송 세팅할 때 맞춰드렸던 제나이저의 NKH416이 레퍼런스급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안 샀던 이유는, 일단 NKH416은 좀 깔끔하게 잘 받아지긴 하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받아지다 보니까 좀 후처리를 안 거치면 약간 제가 듣기에는 살짝 날카로운 느낌? 제 목소리 톤 기준으로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었어가지고 맨날 EQ 세팅을 해줘야 돼서 좀 귀찮을 것 같아서 NT3를 쓰고 있습니다. NT3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따뜻한 그런 톤으로 이렇게 좀 중저음 쪽이 살짝 부스팅 돼 있는 느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정 크게 없이 그냥 로우 컷만 먹이고 사운드를 사용을 해도 사운드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NT3 자체도 가성비로 굉장히 좋은 샷건 마이크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모델은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세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불만족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구하는 거는 1인 세팅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방이 좀 울리거든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촬영 시스템은 조금 더 완벽하게 흡음 세팅을, 어쿠스틱 세팅을 좀 더 해가지고 촬영을 할 때 좀 더 울리지 않게 세팅을 하고, AKM 같은 경우를 얼마 전에 소니에서 A1 발표를 했잖아요. 8K 촬영이 되는. 어차피 제가 60프레임 촬영도 하기는 하지만 그 A7S III 바꾸고 나서 썼던 건데 굳이 60프레임 촬영보다는 8K 촬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집의 용이성을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카메라가 출시하면은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A, B, C 전부 다. 그렇게 바꾸면 좋은 거는 제가 좀 와이드하게 찍어놔도 편집자분이 편집으로 다 때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8K를 올린다는 게 아니고 4K로 업로드를 하더라도 8K가 4K 4개를 합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2배 줌까지 땡겨도 손실이 없거든요, 화질에. 그래가지고 편집에 조금 더 용이성을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렌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멀리서 촬영을 하더라도 땡겨도 화질이 좀 깔끔하게 잘 나오는, 이런 편집자분이 편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라기보다는 편집자님을 갈구는 건가? 촬영 대충하고 편집되어 있던 약간, 아무튼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 아쉬웠던 게 유튜브에는 4K 영상을 올리는데 편집할 때마다 확대를 넣으면 살짝 좀 뭔가 편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8K 촬영을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거는 만라이트의 파버튜브 30C? 60C였나? 사이즈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요. 아.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살 생각이 아니었고 싼 거 사려고 했었는데 국내에서 그냥 쉽게 구하려고 이거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뭐 색깔 바꿀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컬러 조명은 잘 안 쓰고 좀 따뜻하게 그냥 세팅해서 뒤에 살짝 깔아두는 용도로 대충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촬영 도구들 같은 걸 모아두는 곳이에요. 저번 창고 방 소개했을 때 그쪽 방에도 촬영 관련 뭐 삼각대라든지 기타 뭐 오디오 관련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여긴 이제 좀 자주 사용하는 렌즈랑 바디들 그리고 뭐 플레이트 같은 애들만 모아두고 쓰는 그런 곳입니다. 별거 없어요. 하나 보여줄 게 더 있습니다. 짜잔! 여기는 보시면 거실이에요. 전에 비해서는 살짝 바뀌었죠? 뭔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는 이제 밑에 나스도 설치를 해서 지금 좀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랑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이걸 어디다 쓸 거냐면, 제가 VR 방송을 가끔 할 거예요.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약간 시범적으로 세팅을 한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패드에 해가지고 방송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 지금 세팅을 해둔 상태고요. 방송컴이에요. 지금 방송컴 미러링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 미러링 된 거를 여기 화면에 띄워가지고 제가 이제 VR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채팅을 치는 거라든지 돈에 온 거라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있는 거죠. 그리고 VR 기기 같은 경우는 밑에 밸브 인덱스도 있어요. 밸브 인덱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스테이션도 양측에다가 더 설치를 해뒀는데 방송에 쓸 거는 이거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최근 좀 며칠 동안 해가지고 무선 세팅을 어느 정도 해둔 상태고요. 이것도 나중에 풀트래킹 해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공유기를 바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신사 공유기를 안 써도 굳이 돈 들여서 왜 이걸로 바꿨냐고,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친구. 이 친구랑 등등 다른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친구도 그렇고 와이파이를 내부망으로 좀 더 깔끔하게 무선으로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NAS를 다시 설치한 이유도 이 안에 지금 영상들 넣어두고 집안 어디서나 쉽게 쉽게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하려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장비, 촬영 쪽 장비들 세팅 업그레이드 된 걸 좀 보여드렸는데 1년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장비에 비하면은 장비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컴퓨터 부분은 뭔가 확 좋아졌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촬영 장비는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확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만큼의 촬영 실력이 되진 않아서 나중에 뭐 촬영 감독 분을 뽑던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제가 뭐 좀 더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고, 아 제가 약간 예술적인 이런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영상 미는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 컴퓨터 관련 정보라든지 방송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으시면 눈쟁이.com으로 오셔서 놀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